오늘 우리 점심 식사 식판이에요. 닭죽을 귀리하고 쌀을 갈아가지고 죽을 쓰면서 닭을 압력밥솥에 푹 삶아서 살코기만 발라낸 다음에 끓여놓은 죽에다 같이 넣어서 끓였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닭가슴살 불고기 김밥하고 또 오징어 제육볶음 김밥이에요. 두 가지 김밥에다가 닭가슴살 불고기하고 봄동 김치에다가 이 닭죽을 오늘 점심 식사로 먹는 거예요. 참 소화도 잘 되고 소화 흡수 잘 되겠지. 닭을 푹 삶아서 뼈가 바스러질 정도 푹 삶아서 고기만 이렇게 걸러내고, 그리고 또 이제 봄동은 이번 우리 봄동 이제 봄동밭 다 엎을 때 아직 꽃 피기 전에 마지막 봄동을 김장을 담아놨어요. 봄동 김치로. 그래서 한 통이 벌써 절반을 먹었네요. 너무 맛있어가지고 김장 김치 봄 김장 담아놓은 건 아직 안 먹었는데 봄동 김치 담아놓은 김치가 한 통을 절반이나 리아카로 하나를 담았는데 지금 절반을 먹었어요. 봄이면 우리는 이제 겨울을 지낸 밭에 있는 김치를 배추를 뽑아다가 김장을 한번 더 해요. 그리고 봄동도 뽑아서 처음으로 올해는 김장 양이 좀 부족해서 봄동을 김치를 담았더니 아주 맛있네요. 우리 온 가족이 즐겨 먹고 이번 지금 오늘은 좀 봄철이라 농사일 하기에 너무 지쳐 있어서 닭을 한 마리 푹 삶은 것을 뼈를 발라내고 거기다가 이제 귀리하고 쌀 섞어서 믹서에 갈아가지고 죽을 쓴 거에다 같이 섞어서 닭 삶은 물을 같이 넣어서 끓였어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봄 닭가슴살 불고기를 해서 닭가슴살 불고기 김밥하고 어제 남은 오징어 제육볶음을 또 빨간 제육볶음을 또 자색 고구마밥에다가 갖다 했더니 아주 맛이 좋네요. 영양 김밥에가 이제 부족한 게 단백질인데 물론 김에도 단백질 있죠. 그리고 이제 계란도 단백질이긴 한데 여기에다가 이제 돼지고기하고 오징어가 들어가고 닭가슴살이 들어가서 아주 영양 밸런스도 좋고 김에는 또 무기질이 풍부하고 귀리에다가 쌀로 갈은 죽에다가 닭을 이렇게 푹 삶은 물에 봄동에 너무 식사 좋은 식사예요.